11년 전 증거를 모두 인멸하지 못한 사건을 조작한 범인들. 올 때 해산국 좀 사와. 너도 먹어! 야! 들어가!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은혜를 똥으로 갚아? 내가 잡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! 과장님, 이거 2013년 고종호 진술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. 재수사 들어가면 문제되겠던데. 네가 그저께 밤에 어? 술 처먹고 그리고 창고로 갔어. 네가 술 처먹고 창고에 가서 신보영이하고 박다은이를 죽였어. 그날 혹시 교통사고 있었어요? 누가 그래? 여보 없었지? 응? 그건 없는 거야. 11년 전 그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고정욱 씨 차 누가 운전한 거야? 정우가 있겠지, 누가 해. 니가 뭘 한다고 까불어, 이씨! 서울로 가. 여기 있지 말고. 여보세요? 11년 전 교통사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. 냄새가 좀 나. 장소 정해지면 글로 갈게요. 네, 가볼게. 누구야? 오빠 뭐 숨기는 거 있지? 내가 뭘 숨겨! 왜 다 나한테 짓말이야? 왜 다 나한테 짓말이야! 나 좀 내버려 두라고! 나 좀 내버려 두라고! 형사님? 네가 형사님을 어떻게 알아? 네가 전에 얘기했잖아. 기억 안 나? 그런가? 내일도 오늘처럼 묵비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. 한번 보자. 그러시든가. 흥수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게 된다. 한편 구탁은 제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. 제이야. 서랍 안에 있는 건 뭔데요? 일주일 뒤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. 아, 나와요. 와인 한잔해요. 맞네, 우리 결혼 반지. 그래서 이거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통신서를 찾아본 거예요? 아니, 당신 지금 내 책상에 개인 컴퓨터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? 자꾸 일을 만드니까 그렇지! 저... 제이야, 나 봐봐. 나경은 정우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낀다. 왜 이렇게 늦었어, 나경아. 오래 기다렸잖아. 병무야. 응? 정우한테 뭐라고 한 거야? 왜 날 끌어들이는 건데? 야, 너 지금 시침이 떼는 거야? 너 혼자 이걸 다 마셨어? 다 마셨지. 근데 안 취했지. 나도 한 잔 줘. 다은이 그 양다리인 거 알아? 다른 남자 있어. 그 남자는 다은이한테 명품도 사주고 너 다은이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. 니들이 다은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나불거리고 다은이 까냐? 너 지금 다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해? 나가. 나가! 기억 안 나? 다 네가 시켜서 한 짓이잖아. 제발 잠시만요! 제발!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야. 보영이 옮기자. 여기도 치우고. 너는 어떻게 할래? 나겸의 눈빛은 점점 더 차분해진다. 야, 뭐하냐?
네가 우리한테 자수하라고만 했어도 정훈이는 교도소를 갔을까? 뭐예요 이거? 실은 수 오빠가 그렸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. 오빠는 더 자세하게 잘 그렸어요. 이거는 신보영 씨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보영이 죽여놓고 질질 짜던 겁쟁이들이 뭐?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은혜를 똥으로 갚아? 이 후드를 쓴 사람이요. 정우야 나 사실은 협박당하고 있어. 너 원래 이렇게 안 컸냐었어?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우리한테 자수 대신 은폐하라고 시켰겠지. 말해.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어? 연기하지 마라. 차라리 부탁을 해. 우리 병무 좀 빼내줘. 아니 DNA까지 나왔는데 내가 뭐 이상해서 어떡해. 나 자수할 거야.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. 야 적당히 해라. 얼마를 원하는데? 돈만 주면 되는 거지. 아! 병무야 이러지 마. 괜찮아요? 그날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. 창고에서 보영이가 죽었어요. 니들 가. 얼른 집에 가 있어. 형님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. 네가 다 시킨 거잖아. 한편 수호는 병실에서 그날의 기억을 그리게 된다. 내 아들 이미 죽었다고. 이거 보영이 거야. 이런 걸로 증거가 안 돼. 내가 뭘 하면 될까? 구타가. 날은 어두워진 가운데 정우는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된다. 저 그 차는 폐차됐죠? 아니요. 차 아직 살아있습니다. 예? 만수는 됐는데 폐차는 아직 안 됐어요. 저 이제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.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. 서류상으로 고정호 차는 세상에 없는 차야? 차가 없는데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? 예. 그러면 그 차는 어디에 있어요? 모르지. 무천마을 외곽에 폐차장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다은이 혈흔이 나왔잖아. 게다가 아이들 피하고 진흙이 잔뜩 묻은 정우 신발이 나왔어.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? 보영이 다은이가 피 흘리고 있을 때 그 공간에 즉 그 창고에 같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으로선 감형받는 게 최선이라는 거야. 그러려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되고 정우 생일이 지나기 전에 수사 끝내야 된다고.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백하게 만들어. 그래야지 미성년자 최고형이 20년에서 10년에 더 감형받는 거라고. 그러니까 내 말 들어. 응? 지금 정우차도 바로 인계하라고 할 테니까 나만 바로 폐차시키고. 아빠. 11년 전 정우가 타던 차를 컨테이너에 보관했었던 정우의 아버지 창수. 반면 구탁은 이 사실을 놓친 채 점점 더 숨이 조여오게 된다. 한편 나겸은 이 모든 죄를 병무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지만
과연 관역이 된 병무는 이대로 순순히 검찰에 송치되는 것일까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